왜 긍정적인 3D를 생각하지 않고 왜 부정적인 걸 먼저 생각할까? 칭찬은 약이라는데 젊은이들이 그렇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다 그냥 그래 뭐 그럴 텐데 나도 뭐 대충 살지 그럴 것 같아. 응?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3D를 가지고 삽니다. Dream, Dignity, Devotion. 그러면 누구나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왕이면 좋은 것을 전염을 시키면 얼마나 더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겠지? 나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3D의 전도사가 되세요. 응? 꿈을 갖고 그 꿈을 실천함으로써 혹은 생각함으로써 보다 난 나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왜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뷰티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이루어지죠. 그래도 우리는 다릅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유일한 존재라는 거. 유일한 존재라는 거. 응? 아무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일남육녀의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다섯 명 쫙 이제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원하고 원하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제 바로 위에 오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그만 이제 됐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만 제가 그냥 응?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 겁도 나고 응? 그래서 그냥 에휴 뭐 애따 모르겠다 남기면 그냥 하나 더 낳지 혹시 또 아들일 줄 알아? 이러고 난데 그만 제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어요. 그런데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참 이렇게 못생겼었어요. 애가 이렇게 통통하고 이러니까 나는 참 이쁘더만 왜 이렇게 못생겼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다 제 바로 위에 언니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별로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면 바로 위에 언니가 너무 이쁘지? 또 오빠는 뭐 우리 집에 왕자님이니까 그냥 오빠만 저기 하지? 근데 저는 뭐 얼굴도 안 이뻐. 뭐,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아우 저희 언니 보고 얘 니네 저기 다섯째 딸은 어쩜 저렇게 이쁘니 이제 그러다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얘 니네 막내딸은 아주 개성있게 생겼어 이제.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뭐라 하냐면 그럼 우리 막내딸도 아주 개성있게 이쁘지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옛날 어머님들은 이렇게 겸손이 미덕이라 아유 그냥 뭐 우리 막내딸 그냥 밉지는 않아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쁘진 않지만 밉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이쁜데 지가 엄마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이쁘다는 애도 문제지만 응? 그것도 문제지만 저처럼 이쁜데 지가 이쁜 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응?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이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삶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래 그렇다면 얼굴이 안 이쁘니까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뭐가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케이 나는 얼굴은 안 이쁠지 모르지만 마음이 이쁜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어느 날 무슨 책을 읽었더니 이제 뭐 중학생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책을 읽었더니 그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살아왔는 것인가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자 만약에 그런 그 문학을 통한 그런 간접적인 제가 그 위로가 없었다면 아까 우리 위로 나왔어 그게 없었다면 제가 꿈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 세상은 다 이쁜 여자만 원하는 게야. 나 같은 것은 소용없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맞아 그래 이 책에 봐. 응? 이 다음에 커서는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얼굴에 쓰여진대잖아. 그러면 20대 끝날 것도 아니고 30대 끝날 것도 아니고 최소한 60까지 산다면 나는 끝끝내 아름다워질 거야.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예술이라는 간접적인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자, 연극은 무대, 배우, 관객의 3대 요소입니다. 그리고 연극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혹은 특색은 바로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내 삶을 투영함으로써 작품이라는 드라마라는 다른 사람의 다른 세상의 허구의 삶을 들여다보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나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과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나에게 꿈이 있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가 집에서 바라보는 거울이 우리의 외모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정신 상태, 여러분의 꿈의 상태. 그래서 가능하면 연극도 많이 보시고 무엇보다도 예술을 사랑하세요. 예술을 가깝게 지내세요. 예술은 실생활과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이 교육이 어떤 그런 살아가는 현장의 체험이 아닌 너무 막 그 시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직된 그런 교육 환경에 있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제가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저희 때도 뭐 대학을 들어간다거나 뭐 중학교 들어간다거나 고등학교 들어간다거나 뭐 항상 입시는 늘 그 치열했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지금 오히려 많이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때는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넘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아요. 없으니까. 뭐든지 부족한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물질의 풍성함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이 소멸되거나 마모되거나 심지어 갇히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럴수록에 많은 컨텐츠가 있을수록에 더 많이 사고를 한다면, 더 많은 생각을 한다면 보다 나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연극을 생각할 적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셰익스피어 드라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셰익스피어도 죽고 연극도 다 사라지고 뭐가 남았어요?